불러주세요. 우리 셀럽분들 행복해져라. 소울 멘토와 함께 나의 개성 완성한 불꽃 찾기예요. 자, 당신 태어나기 전 세상에서 당신만의 개성을 완성하는 불꽃을 찾아 지구로 오게 되었습니다. 진짜 당신을 완성시켜준 불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소울 멘토도 함께 알아보세요. 자, 2021년을 맞이한 당신, 다이어리를 잘 쓰고 있나요? 당황스럽네요. 예상했다시피 실패. 당신이 더 편한 건 말로 표현하기, 글로 표현하기, 글로. 둘 중 더 피하고 싶은 상황은 오랜만에 핸드폰을 켰는데 나에게 온 카톡이 한 개도 없을 때, 혼자 있고 싶은 주말 갑작스럽게 연락 왔을 때. 당연히 혼자 있고 싶을 때 연락 오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자, 코로나 전 앨범을 열어본 당신, 당신이 더 그리운 것은 친구들과 오롯이 놀던 그때, 주말에 나홀로 즐기던 카페에서 여유로운 한때. 여유로운 한때. 친구들과 여행 사진을 보며 추억이 잠긴 당신이 그리운 것은 여행에서만 알 수 있는 경험, 여행에서 느낄 수 있는 감정. 경험? 자, 여행에서 짜증나는 순간은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경험을 하고 싶은데, 에이, 융통성 없이 무리한 일정. 전 무리한 일정이 더 힘들어요. 전 좀 멍 때리고 있는 거 좋아해서. 결국 친구에게 맞춰주기로 한 당신 이유는 친구에 맞춰준 게 나에게 좀 친구 기분 나빠, 당연히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둘 중 선호하는 것은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아는 것. 모르는 것? 너 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 봐! 라는 말은 말을 들은 당신의 기분, 내 노력을 인정받아 뿌듯하다. 칭찬인 것 같은데 열심히 안 뿌듯? 지금 당신을 움직이는 것은 미래의 꿈, 과거의 경험. 미래의 꿈과 과거의 경험 둘 다인데? 그래도 힘들 땐 과거의 경험을 많이 생각하지 않나? 소울 멘토가 당신에게 해준 말 중 더 기분 좋은 칭찬은 넌 정말 재능 있구나, 타고났어, 넌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없으면 안 돼. 재능 있구나? 당신이 태어나기 전 세상이 있다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현실과 완전 다른 세계처럼 지금 현실과 크게 다른 평행 우주 같은 세계 같은? 자, 두구두구. 자, 당신의 개성을 완성한 자유의 불꽃. 당신은 틀에 얽매이기를 거부합니다. 타고난 예술가용 예술에 관심에 재능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러한 열정을 숨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열정을 빨리 발견한다면 누구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정이 많아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자신의 능력을 더 많이 발휘합니다. 타인의 진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갖고 타인에게 맞춰주는 편입니다. 규칙이나 틀에 얽매이는 상황을 어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딱딱하고 사무적인 인간관계에 능숙하지 못해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어른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딱히 어려움 없는데? 나이 차이 많이 나는